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비그로입니다. 센서 수수입니다. 2022년 3월 1일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3월 1일에는 러시아군의 대대적인 진격이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늘 그랬듯이 전선을 나누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기존 7개 전선이 나누어졌습니다. 후술하겠지만 남쪽 헤르손이 사실상 함락이 되어버렸고 마리우폴이 포위되는 바람에 돈바스선과 헤르손선이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명 전선이 아닌 남부 전선으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프리피에티선에서는 지속해서 병력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64km에 달하는 대규모 러시아군 수송대가 키이우로 이동 중인데요. 미국에서는 이 병력이 우크라이나군 전체 수보다 많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면서 사실상 러시아 본대가 키이우를 격하기 위해 집결 중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급부대와 전투부대가 뒤섞여서 진격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지속해서 보급부대를 타격하는 바람에 보급의 안전을 위해 같이 오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직도 도착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도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게 정상인데 아직도 안 나온 것을 보면 무언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연료와 음식이 부족해서 64km에 달하는 거대한 부대가 전체로 기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키이우로 향하는 모든 병력이 멈춰있어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더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병력들이 그대로 키이우로 간다면 대규모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르니우선입니다. 체르니우선에선 러시아군이 체르니우 우회를 한 이후 키이우에 거의 당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눈여겨봐야 할 점이 돌출부가 생겼는데요. 체르니우선의 러시아군이 보브루비차라는 도시를 점령한 것입니다. 이 보브루비차를 점령함에 따라서 키이우를 넓게 포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전에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체르니우선 쪽의 병력과 코노토프선 쪽의 병력이 키이우를 포위할 수 있도록 이 보브르비차라는 도시를 일종의 전진기지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보브르비차를 점령함에 따라서 코노토프산의 병력도 좀 더 쉽고 안전하게 키이우까지 당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브르비차가 점령이 되었다는 것은 체르니우선 쪽의 병력들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넓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노토프산 병력이 조금만 서진을 하게 되면 체르니우선의 병력은 완전히 포위됩니다. 아무리 체르니우선에서 잘 맞고 있다고 하더라도 포위가 되면 보급 등의 문제로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러시아군이 이번엔 단단히 준비하여 키이우를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노토프선입니다. 코노토프선도 역시 주요 방어선인 코노토프가 함락되자 거침없는 진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를 따라 진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코노토프선은 유난히 보급로가 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의 게릴라 공격에 계속해서 보급부대가 타격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보급로의 타격도 북부부대인 체르니우선의 병력들과 만나게 되면 해결될 문제여서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소식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노토프선 병력은 주요 도로를 따라 체르니우를 크게 포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체르니우선의 우크라이나 병력이 포위 산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미선 역시 시가전을 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미선의 병력은 지난 전쟁 기간 동안 수미 지역에서의 큰 저항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 안 되겠다 싶어서 수미선 병력도 수미만 포위를 하고 병력을 우회하여 키이우로 향하게 했는데요. 주요 도로를 따라 이동 중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역시 코노토프선과 마찬가지로 보급로가 길어서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급 부대가 타격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르키우선입니다. 하르키우선 역시 완강한 저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완강한 저항이냐면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포격을 때려도 함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에게 있어서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측에 큰 돌출부가 하나 생긴 것이죠. 바로 크판스크와 발라클레아인데요. 이 두 개의 전선이 생겨버리는 바람에 하르키우의 우크라이나 병력도 곤란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측면이 노출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들의 임무였던 동부 병력의 측면 방어를 못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렇게 두 개의 돌출부가 생기다 보니까 동부 병력을 빼지 않으면 동부 병력이 크게 포위되어 섬멸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도 아주 곤란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하르키우선 병력이 어쩌면 후퇴를 준비하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돈바스선입니다. 돈바스선 역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돈바스 쪽의 반군과 러시아군의 진격은 잘 맞고 있었으나 하르키우선의 두 개의 돌출부 때문에 후방이 완전히 노출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동부 우크라이나군은 전면 후퇴를 결정하거나 시가전에서의 농성을 해야 하는데요. 아마도 지연전을 펼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부전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전선으로 통합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존 돈바스선의 병력과 헤르손선의 병력이 마리우폴을 포위함에 따라서 하나의 전선이 되었는데요. 이들은 멜리토폴에서 북쪽 방향으로 매섭게 진격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자포리자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 같고 이들은 동진에서 돈바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동부 우크라이나군의 병력이 많다 보니 이 병력을 섬멸시키기 위해서 남부전선의 러시아군이 총동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남부전선의 병력은 엔노호다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 엔노호다가 중요합니다. 엔노호다에는 자포리지아 원전이 있습니다. 이 원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원전을 잃으면 우크라이나에는 전력난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배수의 진을 치고 이곳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는 하고 있으나 수적이나 화력면에서 열세이기 때문에 시간 문제일 듯합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헤르손을
함락시키고 오데사 방향으로 진격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콜라이프로 진격 중입니다. 미콜라이프는 남북흑강과 이눌강이 합류하는 지점이어서 그나마 방어에 수월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미콜라이프가 함락될 경우 오데사도 위험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최선을 다해 이 미콜라이프를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러시아군은 2월 28일부로 서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사일 등의 공격이었는데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공군을 제압하고 서방 세계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서부 우크라이나를 지속해서 타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인해서 민간, 군 비행장과 방공자산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월 27일에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보내겠다고 발표한 이후의 계획을 포함하여 우크라이나 공군에 대한 서방의 군사 지원은 러시아군의 제공권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어떻게든 서부 우크라이나를 통하여 들어오는 유럽과 미국의 지원을 차단하고자 할 것이므로 서부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과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벨라루스군은 공식적으로 참전하지 않겠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체르니우에서 벨라루스군이 목격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벨라루스군은 브레스트 근처에서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벨라루스군이 이 전쟁에 참전한다면 벨라루스군의 임무는 서부 우크라이나의 지원 차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를 통해 육로로 들어오는 서방세계 원조 물자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벨라루스군 역시 초기 키이우에 러시아군이 겪었던 어려움을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급의 문제라던가 위치의 발각 등의 문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의 저항도 눈여겨봐야 할 점입니다. 시민들이 지속해서 점령된 도시에서 저항하고 있어서 러시아군의 진격도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민사작전을 위해 병력을 도시에 묶어두어야 하지만 시간이 우크라이나 편인 만큼 이것도 러시아의 도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공식적으로 EU 가입 신청을 내면서 시간은 더더욱 우크라이나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월 1일 하루 동안 있었던 서방세계의 지연입니다. 이탈리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원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라트비아가 우크라이나 군대에 120만 유로 한화로 16억 원을 보냈습니다. 대만이 27톤의 의료용품을 보냈습니다. 터키가 담요, 텐트, 침낭, 청소용품, 이동식 주방, 재난 대응 차량을 보냈습니다. 미 국무장관 앤서니 블링켄이 우크라이나에 불특정 추가 군사원조를 약속했습니다. 오늘도 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